제가 눈 뜨면 또 이렇게 자. 불을 켜고 일을 합니다. 붕어빵에서요 안고 빠진 것만 드신 거예요. 뭐 핸드백도 사고 골프장도 가고 뭐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사고 자기 자녀들 뭐 등록금 다 내고 누가 봐도 이것은 횡령이잖아요. 퇴근하면서 자기 식재료를 사봐요. 자기네가 먹을. 그리고 명절 때 되면은 자기네 제사 싹 차리는 거를 애들 급식에서 합니다. 경영자가 썼더라도 법상으로 그거는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법이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직접 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한유총은 법이 없다면서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왔고 이제 문제점이 알려져서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또 사력을 다해 막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어제 PD수첩이 이런 실상을 추적 방송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유치원 감사 결과 명단에 실명 명단에 누락됐던 유치원들의 심각한 실태도 다뤘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건식 PD수첩 팀장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젯밤 정말 그 분노를 사기면서 방송을 봤는데 이 아이들에게 써야 하는 교비 계좌 돈으로 고급 양복점에서 천만 원 넘게 쓰고 또 백화점 아울렛, 호텔 수천만 원을 쓰는 이런 건 너무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심각한 비리를 저질렀는데도 오히려 실명 명단에서는 빠져있는 곳들이 18곳이나 네. 되더라고요. 네. 왜 이런 곳들은 빠져있었던 건가요? 지난달 MBC 뉴스데스크에서 전국교육청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이른바 비리 유치원 명단을 실명 공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아마 전 국민들이 분노하고 경악을 했었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 발표되지 않은 유치원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경기교육청의 사례를 들면요. 경기교육청이 이 감사를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네. 비리가 매우 중하다고 생각해서 경찰, 검찰에 고발한 유치원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고발을 해놓으니까요. 수사 중이거나 아니면 네. 재판 소송 중이어서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오히려 발표를 못하는 모습을 안게 된 겁니다. 아이러니가 벌어진 거네요. 네, 이게 아이러니인 게 네. 교육청 감사를 성실히 받아서 다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히 응한 유치원들은 네. 오히려 발표 명단에 포함돼 버렸고요. 네. 뭐 감사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유치원들은 오히려 발표에서 제외되는 아이러니가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그 PG수첩에서도 어제 보니까 다 모자이크 처리를 네네. 하시고 그 실명을 공개하실 그렇습니다. 수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아직까지는 법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사립유치원 관련 취재를 네. 해본 경험이 있는데 네. 이 유치원들이 정말 어디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교비를 빼돌리는, 유용하는 네. 그 방법들이 네. 네. 참 다양하고 또 네. 그게 어떤 일정한 유형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어제 PD수첩에서도 자세히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잘 짚어서 네네. 보여주셨던데 뭐 급식비를 빼돌린다든지 교구 교재비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유형들이 있어요. 그 사례들을 좀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취재할 때 이걸 들었는데요. 네. 이런 컨설팅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자세히 어떤 도와주는 예. 그래서 처음 유치원할 때도 이렇게 하면 된다. 네. 이것이 꼭 유치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정부 기금이나 보조금을 사용하는 업체에서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사용하는 것이겠죠. 예. 유치원 역시 너무 많고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네. 그 상당수 유치원 설립자나 경영자들이 국민의 세금을 혹시 눈먼 돈이라고 착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하는 네.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 유치원의 사례를 들면요.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신 고급 양복을 두 벌 네. 구입하는데 1,600만 원이 들었고요. 매우 명품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 식기 구입에 2,500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좀 고급 명품인데요. 그리고 백화점 명품을 구입했는데 한 1년간 2,600만 원을 네. 썼고요. 그다음에 호텔 스파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이용은 체력 단련비라고 이렇게 신고를 네.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유치원 교육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직원 체력 단련비라고 했는데 직원이 예. 누구냐 그랬더니 예. 본인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네네. 하셨죠. 어제. 그리고 또 그 설립자 유치원협회에 조그만 공트가 있는데 거기 유치원 통학버스를 세워놨습니다. 네. 이게 그냥 세운 게 아니고요. 통학버스 주차장 사용료로 1년간에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자기 땅에 네. 자기 유치원 차를 세워놓고 네. 본인이 본인에게 임대료 명목이죠. 네네. 특히 이제 급식비 행령이 큰 문제인데요. 네. 아이들 급식비 항목에서는 뭐 소주, 맥주, 와인, 홍어회, 랍스터, 킹크랩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고요. 또 설 연휴에는 네. 제사상에 드는 재료들을 급식비 항목에서 사용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네. 뭐 유치원에서 제사를 지낼 일은 만무할 연휴에 테고. 연휴에 유치원을 열지 않죠. 네. 쉬니까요. 네. 그렇다면 반드시 자기 집에서 쓸 텐데 네. 그것을 유치원 급식비로 신고를 했고요. 이렇게 네.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유치원 아이들의 급식이 매우 부실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00명이 먹을 계란에 계란탕이 있잖아요. 네. 거기 계란 3개만 넣는다든지 아니면 깍두기 반찬이라든지 이런 네. 말들이 나오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취재 도중에 예. 회계 조작을 담당했던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급식비 관련해서 예예. 회계를 조작 급식을 거죠? 제공하는 네. 업체였는데요. 네네. 싸구려 음식을 먹이고 나서 한우를 구입했다든지 네. 이렇게 명세서를 조작했다고 말했고요. 실제 네. 급식 재료비가 65만 원인데 3배에 해당하는 180만 원을 써달라고 해서 썼다는 겁니다. 이런 실제 쓴 돈은 60만 원인데 네네. 장부상에는 180만 원을 쓴 그렇죠. 걸로. 영수증에 180만 원을 적어주는 거죠. 네네. 이렇게 해서 이 제보자는 국가지원금을 가지고 영수증을 계속 조작해주는 것에 대해서 좀 분노를 느꼈고요. 네. 이 유치원 등행자나 또 설립자들이 국가지원금을 가지고 이렇게 집도 사고 자녀들 차도 사주고 해외여행도 다닌 걸 보면서 분노를 느껴서 저희들에게 네. 제보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급식비 부분은 정말 네. 그 학부모님들도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고 네. 또 그 교사분들께서도 네, 네. 이제 아이들이 먹는 걸 보는데 저희 그 이제 뉴스에서 네, 네, 네. 한번 취재했던 네, 네. 그 교사분께서는 저희한테 제보를 주신 네. 분인데 그 한우 뭐 유기농 네. 재료를 사온다고 해요. 네. 사와서 네. 그게 아이들 급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건 고스란히 원장님 네. 내지 설립자 분의 집으로 가고 이제 아이들에게는 값싼 재료로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붕괴하는 그런 제보도 주신 적 있습니다. 아동 급식의 문제는 단지 급식 비리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사실은 네. 아동 학대에 당하는 중범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제보자가 말한 사례를 보면요. 네. 이렇게 해서 1년간에 이 급식 조작을 해서 2억 원 정도를 가져가는 것을 봤다고 원요. 그럽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죠. 이 무엇보다도 심각한 건 이렇게 비리 유치원들을 감사관들이 힘들게 적발을 해서 수사를 의뢰해도 결국 무혐의로 처리되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방송 내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경기교육청이 수사 의뢰한 18개 사립유치원 중 13개가 혐의 없음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치원 감사가 위축되는 이유입니다. 이것 했더니 뭐 법에서 아무 문제 없더라도 니들이 왜 그래 이렇게 돼버리니까 감사한 사람이 되게 머쓱해지는 것이 됐던 거죠. 일단 지원금이라는 게 넘어가면 그쪽 돈이고 이게 제3자의 돈을 보관하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안 된다고 해서 다 무혐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혐의 나오는 게 당연히 이제 항고하고 다 했죠. 근데 다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당 추진했던 직원이나 팀들은 이제 좀 진이 빠진 거죠, 완전히. 진이 빠지고 이거 못하겠다 이래가지고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검사가 도중에 교체가 됐습니다. 근데 인사철도 아닌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검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검찰청에 항의도 했죠. 어떻게 이거 담당 검사를 바꾸느냐. 그랬더니 그건 뭐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바꾼 거고 그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결국 무혐의로 나온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대위원장 최근 소속 회원들에게 사립유치원 교비를 경영자가 쓰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유치원 내에서 그 교비 중에서 일정 부분이 경영자가 쓰더라도 법상으로 그거는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016년 대법원은 급식비를 두 배로 부풀려 회계 처리한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한유총이 저렇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생사람 잡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텐데요.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국가와 학부모가 유치원에 준 돈을 저런 식으로 써도 처벌이 안 된다니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18곳 그 심각한 비리를 네. 저지른 네. 유치원들 중에 13곳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결론이 났다고 지금 네. 방송에
보도를 하셨는데 이 법의 허점인 게 분명한데 어떤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될까요? 예, 먼저 명확한 법률과 회계 규정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 유치원에 지원하는 국민 세금이요. 보조금 명목이 아니라 지원금으로 이름되어 있습니다. 예. 이 차이가 뭐냐면 보조금은 용도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유용을 하면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반면에 지원금은 용도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매년 2조 원이나 되는 국가 세금을 유치원에 지원하지만 경영자가 설사 이 돈을 마음대로 쓴다고 해도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회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면 유치원 경영자들은 이 국가에서 쓰는 국가 세금 네. 그리고 학부모들이 낸 또 등록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혼용해서 쏜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한 계좌에 다 몰아넣고 쓰는 거죠. 사실은 카드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네, 이것을 네. 사용하실 때 명확하게 분리하지 않고 네. 내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쏜 게 사실이고요. 네. 국가 세금을 좀 준엄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국회나 교육부, 교육청이 해올리를 하지 않고 놀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결국은 가장 큰 책임은 역시 정부, 국회들이 임무를 방기한 데 있다고 볼 것입니다. 네. 그러나 법 규정이 미비하고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은 네. 투명하게 사용돼야 되고 사적인 용도로 횡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네네. 법 이전의 상식이자 원칙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그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그 비리를 근절하자는 네네. 이른바 박용진 3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네네. 그리고 학교급식법 개정안. 그런데 이게 현재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로 지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하고 오늘도 오전에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한유총과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네네, 이 자리에 뭐 1,000명이 넘는 사립 유치원 네네. 관계자분들이 네네. 오셔서 현 정부의 그 정책과 이 입법에 대해서 성토를 하셨더라고요. 한유총이 또 박용진 그 3법에 대한 수정 요구안도 보냈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계속 되풀이했던 것처럼 이게 사유재산 인정해 달라 뭐 이런 내용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박용진 3법을 짧게 설명드리면 네네. 금방 말씀드린 유아교육법이 있고요, 사립학교법, 네. 급식법이 있는데 유아교육법에서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바꾸자.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법의 통제가 가능하니까요. 네. 그리고 사립유치원도 회계관리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라고 의무화시킨 네. 것이고요. 그리고 비리 유치원이 시정 명령을 받으면 5년, 네. 그다음에 폐원 처분을 받으면 10년 동안 다시 유치원을 이름만 바꿔서 개원하지 못하도록 네, 명시했습니다. 간판관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간판관리죠. 네네. 이런 것을 못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그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네. 이게 가장 크게 아마 한유총이 반발할 텐데요. 네. 그리고 유치원 이사장이 원장을 또 겸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원장이 비리가 있어도 겸직을 하면 자기가 자기를 징계하는 셈이 돼서 네, 아무 실효가 없었습니다. 예, 예, 네, 그렇죠. 셀프 징계라고 하죠. 이게 사립학교법 개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유치원은 학교급식법 법안에 빠져 있는데 네.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서 법의 통제를 받게 했습니다. 네.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한유총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데 네. 사유재산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특히 교비 회계를 그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는 이 조항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이익을 내야 되겠다 네. 이런 주장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유치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유치원을 운영하지 않고 커피숍이라거나 아니면 뭐 파리바게트나 이런 네. 것처럼 빵가게 임대를 준다면 임대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네. 최소한 이 임대료만큼은 이익을 보장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게 이분들의 주장이고요. 네. 그것이 이제 사유재산 보장 논리입니다. 네. 그런데 네. 다 정말 필요한 지금 네네. 꼭 필요한 네네. 법인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사유재산 인정 여부만으로 이걸 반대한다는 건 좀 궁색해 보이는 측면이 예. 없지 않습니다. 또 어제 방송에서 또 이 한유총을 이끌고 있는 비대위원장 네네. 이덕선 네네. 그 위원장의 민낯이 많이 드러났는데요. 본인 딸 소유의 숙제염장에다가 이용료로 1억 3,800만 원이나 지급을 했다가 이 중에 1억 3,300만 원을 다시 네네. 토해내라 이런 조치를 네네.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500만 원만 주면 쓸 수 있었던 땅인데 네, 1억 원 넘는 돈을 본인 딸에게 주려고 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분이 지금 한유총을 이끌고 있다. 이 부분도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원래 케이블업계에서 뼈가 굵으신 분이고요. 네.
뭐 팁으로도 사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2014년에 갑자기 이제 유치원을 설립하셨고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 대상에 올라 있었고요. 리더스 유치원이라고 하는데 금방 네. 말씀하신 것처럼 딸이 소유하고 있는 숲 체험장에 상당한 그 돈을 지원했습니다. 1년에 네. 1억 3천만 원을 네. 사용료를 냈는데요. 네. 한 달에 한 1천만 원 이상 걸로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과다지급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네. 그 교육청에서 물었을 때 딸이 이것을 숲 체험장을 사기 위해서는 이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다. 이 대출 이자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보유세 토지가 있으니까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이 보유세를 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 학부모들이 들으시면 정말 기가 찰 그런 해명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 보기에 따라서는 국민 세금으로 딸의 숲 체험장 토지 이용료와 토지 대금 그렇죠. 그리고 이용료를 내는 셈이죠. 네, 이 비리 유치원으로 검찰 수사까지 또 받았던 이런 곳들은 다 법망을 빠져나가고 네네. 이 박용진 3법은 또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는데 네네. 그 정치하는 엄마들 네. 처음에 이 문제를 네. 제기했던 시민단체죠. 네. 한유총의 로비의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도 좀 포착이 되셨다고요? 네, 뭐 많이 들었습니다. 뭐 당장 경기도 사례를 들면 도의원들 질의들이 계속 그 감사를 방해하는 질의들이 반복됐고요. 또 감사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사 현장에 의원들이 네. 나타난대요. 네, 네. 그래서 인사를 하고 가고 무언의 압력을 넣는 것이고요. 또 밖에서는 감사팀장이나 반장들을 불러내는데요. 안 봐도 이제 척이죠. 네. 감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네. 진술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수많은 정치인들로부터 네. 왜 총선 기간에 감사를 하냐, 표 떨어지게 이런 네.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네.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지역구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표로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한유총의 입김이 셌던 것이고요. 엊그제 그렇죠. 예결위 같은 곳에서는 뭐 네. 이장호 의원이나 함진규 의원 같은 경우에 실제로 한유총에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네.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특히 이제 법안심사소위, 교육문화위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은 네. 다 찾아다니는 것으로 이제 언론 네. 보도도 있고 저희들도 촬영을 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가정을 떠나서 사회를 처음 경험하게 되는 공간이 바로 유치원 어린이집인데요. 유치원이 우리 미래 세대에게 첫 학교다. 이런 점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한유총 비대위나 일부 유치원 설립자들이 개인 사업자다 이런 측면만 저렇게 목청 높여 부르짖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치원 운영도 생업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익을 챙기려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머릿수로만 계산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사립 유치원들이 있다면 그런 잘못된 유치원들은 바로잡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제와시스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PD수첩 박건식 팀장 감사합니다.